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 자던 50대가 차에 치여 중상을 입었습니다. 자칫 사망할 수도 있을 만큼 위험천만한 행동인데다 사고가 나면 과실 비율도 높습니다. 이재욱 기자입니다. 새벽 왕복 6차선 도로 중앙선 부근에 누워있던 한 취객이 빠르게 달리는 승용차의 발목 부분이 치이자 괴성을 지릅니다. 70대 운전자가 술에 취해 길에 쓰러진 50대 남자를 보지 못한 것입니다. 비가 아마 싹 왔을 게야. 너 쌍매트를 치고 파트 가야 그 반발 보정을 지지 못도 지고 새벽이야. 도로 위에 쓰러져 있던 취객은 눈에 잘 띄는 흰색 와이셔츠를 입고 있었지만 운전자는 이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. 지난달에는 술에 취해 좁은 골목길에 누워있던 40대가 택시에 치여 전치 15주 중상을 입기도 했습니다. 도로 위에 누워있는 취객은 큰 부상 위험에 노출되는 데다 교통사고 과실 부담 비율도 무단횡단 보행자보다도 2배 이상 높습니다. 야간에 도로에 사람이 누워있다면 운전자가 사람을 발견하기가 불가능합니다. 일반 보행자에 비해서 과실을 40% 이상. 실제로 법원은 만취 상태로 도로에 누워있다 차에 치여 사망한 남성에게 80% 과실 비율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.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.